이거 다 빼놓을까요? 여기다가 놔둬야 돼. 그냥 거기다가 쓰지. 여기다 그냥 놔줘. 그래. 예. 뭐. 원래 사실은 대단해. 속도전가루. 왜 속도전이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막 전기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속도전으로 해먹는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속도전가루.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익히고 뭐 이제 다시 찌고 이런 게 없이 그 공정을 없이 그냥 찬물 하나만 붓고 그래도 이제 좀 뭐 취향에 맞게 소금 좀 더 넣는다던가 설탕도 좀 북한에는 없었나요? 그럼 사카린. 사카린 좀 넣고 열을 해가지고서는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또 이제 뭐 장사한다고 어디 타지에 나간다던가 이럴 때는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뭐랄까 이제 막 여기는 보게 되면 막 매점도 있고 뭐 차 안에도 막 먹거리들이 많지만 그 북한은 그런 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급할 때는 또 이제 하고 그리고 기차라는 게 가다 서고 하니까 뭐 세월이 없거든요. 그래 이런 걸 필히 준비해 가야 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감방에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면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는 또 뭐 냉장고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이런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굶어 죽지 말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걸 또 효과적으로 먹는데 그럴 때는 순 이것만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는 막 조미료도 없잖아요. 음식들에. 그럼 이 안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막 설탕 좀 많이 넣고 좀 영양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그분들한테 전달하면 그건 또 먹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먹게. 되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정말 효과적으로 이제 북한 전 지역 주민들이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옥수수가루. 이제 한국 거는 이제 이게 너무 좋죠. 왜냐면 껍질 다 벗기고 가루 낸 거라서. 설탕인데, 설탕을 하는데 북한에는 이제 설탕도 흰 설탕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설탕으로 만들다 보니까 시커멓고. 네. 과자도 있어요. 이건데 이거는 이름이 그냥 과자가 아니고 손가락 과자. 손가락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손가락처럼 생겼다 해서 손가락 과자거든요. 네. 북한의 과자가 흔한가요? 아니면 이런 특이한 건가요? 흔하지 못하죠. 북한에는 밀가루랑 설탕 이런 게 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애들한테 이런 걸 먹이는 집도 좀 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 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물가물하니까. 북한 한가인데요. 아이 들어 이게 오면서 예.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예. 배달을 시킨 거라서 입에 넣어봐. 나만 넣을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뭔가 계속 나오네요. 양배추 김치. 그냥 북한식을 재현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배추도 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배추 같은 거로도 김치를 담그는데 양배추의 장점이 이제 오래 두어도 이제 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이 김치는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뭐가 푼하다 보니까 고춧가루도 많이 들어갔는데 원래 이제 양배추 김치에는 고춧가루가 많이 안 들어가고요. 살짝 색깔이 날 정도로. 예, 네, 근데 여기는 먹고 많으니까 조금 많이 넣었어요. 양념은 그렇게 한국처럼 많이 안 들어가고 이제 뭐 마늘하고 이제 고춧가루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뭐 사카린도 조금 넣거든요. 사카린으로 다 대치를 합니다. 사카린 뭐 오케이죠. 사카린 값이 굉장히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여맨하게 넣어가지고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한 봉다리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판매하거든요. 사카린 몸에 안 좋다고 요즘 안 먹는데.
북한은 몸에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입에 들어가면 그냥 오케이라, 오케이. 예, 그렇게 뭐 건강을 따지고 자시고 하다가는 굶어 죽어요. 아니, 아니, 그때 먹어봐. 이제 지금 마음이 좀 공식뜨든 너무 많이 하지. 아, 예. 먹어도 돼? 예, 드셔보세요. 시식용이. 이거는 무슨 가루예요? 석도정 가루예요. 어? 석도정 가루. 아, 이거 석도정 가루로 만든 석도정 떡이 나올 거예요. 옥수수 아니에요? 옥수수. 네. 제가 유튜브로 하거든요. 예령 TV. 예, 네, 많이 들어와서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드시고 여기 감상표 좀 이게 먹기가 딱 좋다. 조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한가야, 북한 한가. 네, 빛이 있죠. 네, 생기죠. 네, 인천에. 간장 하나 세개가 있어요. 묻어나네. 네. 세개가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이거? 간장 안 드셨어요. 하나 드셔보셨어요. 네, 여기 소전공 좀. 식감이 괜찮죠? 네, 괜찮아요. 저희는 대원공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금방한 거 드셔보세요, 이거. 맞아요. 드셔보세요. 그렇죠. 양배추 김치 갈리지 않네. 안 그래도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하여간 내가 못 먹어봤던 맛. 이게 여기 젓가락이 있어. 이거 뭐예요? 간 뭘로 한 거예요? 맛있다. 맛있어요? 재료가 뭐예요? 양배추예요? 양배추. 양배추에다 간은 뭘로 한 거예요? 간은 약간 원래 북한식으로 하게 되면 양념이 많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뭐 한국에서 하니까 양념 퍽퍽 넣었어요. 원래는 조금만 하시는 거예요? 살짝 그냥 뭐 색깔만 내게 이렇게 하거든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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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달라요? 양념을 아니요? 하셔서 그렇게 버렸어요. 40분 정도. 편하지 않아요. 그래잖아. 들어가는 입구에 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화하는 의미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의미입니다. 강화약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열리고 생명이 태어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바다로, 바다라는 거대한 그릇으로 모여 그 알갱이가 소금과 물에 응축되고 여름의 한낮처럼 뜨거운 햇살에서, 가을의 저녁처럼 신선한 노을에서 다음 항아리에 합장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그 다음 또 매주를 한 번 더 들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부터 우리 간장포럼의 장학 그리고 지화를 강창미 명인께서 만들어서 촛대 아래에 하얀 나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 이제 마음이 꼭 차고 뭐 된장을 이렇게 숭고하고 이렇게 의미 있게 하는 줄 몰랐어요. 너무 이제 의미 있는 곳에 오다 보니까 마음이 진짜 막 뿌듯하고 눈물 날 것 같아요. 북한은 괜찮아, 안 담그세요? 담그는데 이렇게 막 성스럽고 고귀하게 이렇게 가진 안 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행사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일 서리만 들어도 마음이 벅찹니다. 자, 그거 부르시고. 네. 오케이, 네, 좋다. 잘 썼다. 감사합니다. 양이 거의 얼추 맞겠는데. 이제 세고 아, 계산했네. 나중에 소담장 박종인 대표님께서 내주도 마련해주셨고요. 거창 금고래 뒤져서 싹다 울산 친환경 농업학교를 반성하게 우리 식구들 중에 정점순 선생님께서도 시간장의 리드를 내주셨습니다. 나가서 큰 거 하나 더 찾아봐. 나가서 잠만 좀. 동시에 넣으 우리나라 통안에 간장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리 떠나서 오세요. 여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리로 원인을 제일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게 숭어. 숭어. 대동강 숭어구. 대동강 숭어. 네네. 아, 우리 그리고 대동강 숭어구. 그 해수 비빔밥이나 네. 평양 비빔밥, 오늘이 우리가 비빔밥을 네 가지를 하거든요. 남북 화합을 위해서. 근데 해수 비빔밥에 이제 그 북한에서는 이제 대동강 숭어가 숭어국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있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예. 국은 나물이 국은 두 가지로 파는 거. 국은 누구나 내가 하면 안 돼? 어 그걸 넣든지 그 숟가락 있대 이렇게. 숟가락 이게 남의 집이 제가. 닭고기가 들어있는데. 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전주. 전주식인데 진주. 해주식에 이걸 주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평양. 어, 평양식하고 어, 네 가지. 그다음에 이거. 전주식, 진주식, 전주. 식사세요 대표님. 전주.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저는 와인 안 갖고 가고 마체 발효에 갖고 갈게. 그래 그래. 다 오늘 다 저거 하서 남북이 이제 좀 더 경색 국면이 지나서 화해 무드가 됐으면은 그때는 이제 요걸 그 북한에 이렇게 협력 물품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또 그 이전에는 우리 나라에서 남한 내에서 이게 계속 우리가 통일 장답기 하는 데서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 이거 가지고 나눠서도 이렇게 쓰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수도하고 이런 거 다 안 넣었죠? 넣었어. 그래 다 넣었어.